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김승민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승민입니다.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바이오 제약 이 분야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나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봉도 높습니까? 아, 똑같습니다. 그럼 손해네요, 그죠? 그 누구는 쉬운 거 하고 똑같이 하고. 이제 뭐 그 스타 애널리스트 분들 많이 받으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도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마트 이런 거는 쉬워 보이잖아요. 유통 뭐 이런 거. 그런 이제 의견을 좀 프로님께서 저희 리서치센터에 전격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시면. 네. 찬스는 놓치지 않으시는 김승민 위원님. 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바이오 제약 업계의 흐름 중에서 알츠하이머 신약 나왔던 이야기 좀 해주실 것 같고,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뭐 전반적인 내용, 최근 업데이트 좀 드릴 테고요. 제가 이제 작년 올 초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미국 쪽에서 질환 쪽에서 알츠하이머를 보고, 기술 쪽에서 크리스퍼를 보고, 그리고 중국의 항암제 쪽을 보자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런 전반의 내용들을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그리고 네. 또 마침 알츠하이머가 6월 7일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거 관련해가지고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알츠하이머 먼저 이제 배워볼까요?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자료를 일단 가지고 와봤는데요.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에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항체 의약품 아두헴이라는 약품이 FDA의 가속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4주에 한 번 투약하는 거고요. 연간 비용은 한 5만 6천 달러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그 1998년부터 한 2017년도까지 전 세계에 알츠하이머 신약으로 실패한 약품이 146개 정도 돼요. 와, 임상하다가 네. 효과 안 나와서?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실패했었던 쪽인데 이번에 허가를 받은 거고요. 2003년에 메만틴이라는 약품이 허가된 이후에 한 20년 만에 알츠하이머 신약이 허가가 된 거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아두카두맙이 허가되기 전, 그러니까 아두헴이죠, 브랜드 네임이. 그래서 아두헴이 허가되기 전에 쓰이고 있었던 약품들은 뭐 우리가 성분명으로 많이 들어본 도네페질이나 메만틴 이런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들은 지금 다 특허 만료가 다 된 상황이고요. 특허 만료가 되기 전에 오리지널이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팔렸었던 이제 전체 피크 매출액을 다 합쳐보면 연간에 한 82억 달러, 원화로 9조 원, 10조 원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최소한 이게 약효가 있던 없던 이 정도 돈을 쓸 각오가 되어 있는 병이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도네페질, 메만틴 이런 약품들이 증상 개선에 그친 그런 약품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알츠하이머 병의 병리학적인 변화나 질병의 진행을 되돌리거나 늦출 수는 없는 약품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입증하지 못한 약품들이었어요. 감기약이라고 하면 그냥 콧물 나오는 거 막아주고. 네, 맞습니다. 감기가 치료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런데 이 아두카두맙이라는 이 약품은 어떤 거냐면, 그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봤더니 그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많이 엉켜 있었던 거예요. 그 플라그가 생성이 많이 되어 있었던 건데,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이게 많이 뭉쳐 있으니까 이거를 분해시켜 볼까? 이런 컨셉으로 접근한 일반인과의 차이가 보니까 이게 많은 거네. 네. 예. 그런데 악유는 좀 있습니다. 악유는 어떤 거냐면, 이 바이오젠이 그때도 이제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을 때 그 두 개의 임상 3상에서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FDA가 이 약품을 허가를 해준 게 이 임상 시험에서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첫 번째 엔드포인트를 달성했다라고 허가를 해준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임상 3상에서 이 바이오젠이 디자인했을 때 우리가 임상 3상에서 첫 번째로 이 지표를 달성하겠다라고 설정했었던 것들을 예. 설정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임상 3상 하나에서는 성공하고 하나에서는 실패했거든요. 예. 근데 FDA가 이거 두 개가 다 성공해서 우리가 허가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약품은 이 말하자면 바이오 마커인데 아밀로이드 네. 응집을 억제시키는, 이 약품은 응집을 억제시킨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용량 의존적으로 이거를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감소시킨다. 네. 그래서 이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감소시키니까 이 치매의 임상적인 이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합리적인 추정으로 허가를 해준 거거든요. 이번에 네. 예. 가속 승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아밀로이드 플라그. 네. 아밀로이드.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뇌에 생기는 무슨 치아에 생기는 플라그 같은 네. 그런 느낌의 네, 뭔가입니까? 맞습니다. 찌꺼기, 원래 뇌에 있는 물질인데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봤더니 이게 막 되게 엉켜 있었던 거예요. 막 뭉쳐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의학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치매의 원인인지 네. 아니면 치매의 결과물인지에 따라서 그래서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 이게 악유가 항상 있었던 건데 예. 이제 학계나 그리고 바이오젠이 제출한 데이터나 FDA가 판단했었던 거는 이 응집을 억제시키는 게 이 인지 저하 속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합리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인정을 이번에 해준 거예요. 그게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네. 결과물이 나오는 걸 억제하면 그게 결국 병의 진행을 막는 거 아니겠느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속 승인의 단서를 보면 향후에 이 임상적 이점을 입증해라라는 거거든요. 효과 있는 거 다시 한번 입증하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승인은 도장은 찍어줄 텐데. 네. 그런데 이런 약품들이 비단 이 알츠하이머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퀴트루다라는 PD-1 면역 항암제도 처음에 가속 승인으로 받아서 추가 데이터를 제출하면서 완전히 어프로브가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엔드포인트를 달성해서 허가를 받진 않았지만 FDA에서 예. 이거를 바이오마커로서 대리평가지표라고 하는데 그거를 인정을 해주면서 이 약품을 허가해줬다. 네. 그래서 바이오젠은 추가로 이제 데이터를 제출을 해야 될 테고 거기서 이제 뭐 만약에 임상적인 이점을 이제 입증하는 거는 몇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어요. 뭐 CDR-SB, 뭐 ADAS,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바이오젠이 실제로 환자한테 이제 처방을 하면서 그 데이터들을 이제 내면서 결과적으로 이 이제 완전히 풀리 허가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그 플라그가 줄어들었다는 것만 입증을 하고 네. 그로 인해서 결국 치매가 났는지 아니면 더 이상 진행 안 되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니까 네. 그런 건지는 확인이 아직 덜 돼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논란거리예요. 아. 그게 논란거리인데 FDA는 이게 예.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게 왜냐하면 네. 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알츠하이머 시장이 너무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네. 글로벌 알츠하이머 환자가 그 향후에도 뭐 거의 3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에서 100만 명당 사망하는 그런 원인으로 봤을 때 알츠하이머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비용 부담이 연간에 6천억 달러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FDA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사망 원인의 변화를 보면 맨 오른쪽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2000년 대비해서 2019년도에 알츠하이머로 사망 원인이 알츠하이머인 게 거의 150%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반면에 뭐 좋은 약품들이 많이 나온 에이즈 같은 것들은 거의 70% 가까이 감소를 했는데 네. 이쪽에서 지금 미충족 의료설가 굉장히 높은 거죠. 속수무책이군요. 알츠하이머는. 네, 맞습니다. 알츠하이머로 사망한다는 게 알츠하이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치매와 동의합니까? 아니면 뭐 파킨슨 뭐 이런 치매가 이제 뇌에 손상이 일어나가지고 뭐 교통사고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뇌에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치매의 거의 75%가 알츠하이머 예, 에요. 대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알츠하이머 시장이 개화가 된 게 바이오테크 섹터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지난달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쪽 제가 이제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 바이오 인덱스 이제 주황색이 나스닥 바이오 인덱스고요. 그리고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게 지금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판매되고 있는 약품들이 허가받은 시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 자가면역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 거기에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약품이 휴미라라는 약품인데 뭐 국내에서는 이런 그 바이오시밀러 이쪽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판매하고 있죠. 이게 처음 나왔었던 게 1998년도인데 예. 이게 TNF-알파를 억제시키는 항체 의약품이에요.
근데 레미케이드와 엠브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좀 더 개선시키고 제형이 좋은 휴미라가 출시가 되면서 휴미라가 블록버스터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어떤 타겟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타겟을 여는 게? 이 자가면역 같은 경우에는 TNF-알파를 억제시킨 이번에 예. 아밀로이드 베타를 억제시킨 항체 의약품처럼 아, 실마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네, 실마리를 거네.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자가면역 질환에서는 지금 블록버스터로 판매되고 있는 게 TNF-알파인 예. 거고 그리고 당뇨병에서 지금 블록버스터로 판매되고 있는 약품들은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계열이 GLP-1 계열이거든요. 이것도 뭐 지금 다 합치면 거의 10빌리언 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약품인데 이것도 치료제예요? 네, 이것도 치료제입니다. 뭐 그래서 이게 이제 노보라는 회사에서 이전에도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데서 출시한 게 있었지만 네. 굉장히 효과적이었었던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에서 빅토자라는 약품을 출시했었던 게 2010년도인데 여기서 또 효과와 제형을 개선시킨 약품이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에서 2014년도에 출시했고 2018년도에 노보에 또 출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때 실마리를 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2013년도에 많이들 아시는 C형 간염 치료제가 13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소발디, 하보니, 그리고 머크의 제파티어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되면서 C형 간염은 지금 거의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약 그런 질병이 됐죠. 이것도 치료제고 다 컨트롤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당뇨는 치료제가 있으면 당뇨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게 늘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혈당 관리하는 약이라는 네, 거죠? 예. 네. 뭐 사실 이번에 아두카두맙도 인지 저하 속도를 개선시킨 약품이에요. 인지 저하는 되는데 그 속도를 감소시킨 약품이죠. 낮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브레이크 걸어서 뭐 천천히 진행되게 하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많이들 아시는 키트루다, 네. PD-1 면역 항암제. 이것도 머크나 옵디보 이제 그 키트루나나 옵디보 PD-1 계열의 약품이 2014년도에 출시되었는데 요거와 동일한 계열의 약품들이 예. 로슈에서 티센트릭, 아스트라제네카의 인핀지, 뭐 사노피의 약품들 이런 것들이 막 많이 출시가 됐죠. 그러니까 예. 한 단추를 여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마리가 풀리면 다른 경쟁사들도 비슷한 거 빨리 내놓는다는 거군요. 네. 도움을 받아서 서로. 네. 그리고 20년도에 작년에 복귀해 보면 이제 mRNA 백신이 있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주가 추이를 보시면 뭐 이제 TNF 알파 시기에는 이 전까지 이게 데이터가 01년도부터인데 요 전까지 바이오테크가 좋았고 보시면 이런 신약들이 출시가 된 시기가 주가가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어떤 그 Q가 확장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Q라면 뭐 우리가 커버하지 못했었던 환자들을 이제 커버하는 거죠. 아, 이게 시장이 넓어지니까 네, 시장이 계단식 성장을 한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못 고치던 병을 이제 슬슬 고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니까. 네. 그래서 바이오젠이 이 아밀로이드 베타 뭐 최악이라고 보면 아밀로이드 베타가 효과가 없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FDA가 인정을 해줬고 예. 바이오젠의 임상 3상 데이터 중에 하나는 합리적으로 이 인지 저하 속도 개선을 그 보여준 입증시킨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자칫하면 이거는 효과 없고 그러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같이 연구한 다른 제약사에서 나오는 약이 또 시장을 가져갈 수도 있는. 네, 맞습니다. 바이오젠은 더... 잘못하면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 되고 그냥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퍼스트 인 클래스가 망한 케이스는 거의 블록버스터 없어요? 계열은 없어요. 네, 물론 이제 뭐 베스트 인 클래스가 들어오면서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그 레미케이드나 엠브렐은 연간에 피크로 한 7조, 8조 팔았는데 예. 휴미라라는 더 늦게 들어온 약품은 20조 원 판 약이거든요. 예. 동일한 계열 그 타겟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래도 퍼스트 인 케이스가 살아남아요? 네, 베스트가 살아남습니다. 있는데? 네. 왜요? 그만큼 시장이 큰 거죠. 베스트가 나왔는데도 없었던 약품 이제 각각의 뭐 장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TNF 알파 시장에서는 예. 이 정맥 제형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시장에서 뭐 이제 피아 제형이 나왔다든지 예,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개선이 된 그런 약품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표를 또 들고 왔는데 예. 바이오젠이 아밀로이드 베타 항체로 지금 첫 번째 허가를 받았고요.
이거 후속으로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 회사는 뭐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이 있기도 한데 일라이릴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이제 도나네맙이라는 아밀로이드 베타 타겟의 항체 의약품을 하고 있고 올해 네. 1월 달에 굉장히 긍정적인 데이터를 냈고요. 그리고 뭐 로슈라는 회사에서도 그 간테네루맙이라는 약품 하고 있는데 예. 요거는 또 피아 제형이라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에자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타겟의 약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보셨던 그 블록버스터 계열의 그런 예. 약품들처럼 바이오젠이 일단 열었고 그리고 후속으로 릴리, 로슈, 에자이 이런 회사들이 따라 들어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알츠하이머 시장에서 아밀로이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이제 플라그가 생성되어 있었던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외에 또 이제 거의 두 번째 어떤 가설 중에 하나는 타우라는 단백질 이렇게 엉켜 있는 거예요. 예. 봤더니 예. 그래서 이거를 응집을 억제시키는 약품들에 대해서 임상 시험을 계속 했었는데 그게 이제 중간에 보시는 뭐 릴리나 J&J, 로슈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아직까지 바이오젠도 이거 하고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여기서 의미 있는 데이터는 아직까지 도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쪽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 타우라는 타겟도 유망한 타겟으로 우리가 개발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이게 말씀하셨던 그 타우, 뭐 플라그 네. 그런 게 저 단지 그냥 그 치매의 결과물이라면 네. 감기로 치면 콧물, 발열 이런 거라서 그거를 잡는다고 감기가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증상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아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조차도 증상이라면 네. 아 암담해지겠네요, 그죠? 네, 그럴 수 있겠죠.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또 세 번째 보시는 칼럼에서 또 이거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타겟으로 여러 회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어서 네, 주목할 만한 회사들은 좀 빠른 시기에는 없습니까?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향후 업데이트 시기인데요. 네. 지금 제일 빠른 게 이 그 아밀로이드 베타 타겟의 약품들이고 네. 그리고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말고도 지금 임상 데이터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것들은 뭐 스몰 몰레큘로 그러니까 저분자 화합물로 예. 이제 그 되게 다양한 기존 다양한 타겟으로 되게 스몰한 바이오테크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거기서 데이터들을 굉장히 잘 낸다면 사실 그렇죠. 굉장히 되게 포텐셜이 크죠. 포텐셜이 크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이런 업체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시기를 좀 제가 표시를 해놨어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알겠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는 저희 앱에도 같이 올려놓을게요. 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유전자 가위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네. 유전자 가위 이제 그 유전자 편집 관련해 가지고 크리스퍼 크리스퍼 편집 기술인데요. 작년에 이제 10월 달 11월 달에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라는 회사가 첫 번째 임상 데이터를 공개를 했고 그게 이번에 6월 달 6월 초 정도에 있었던 유럽 혈액학회에서 크리스퍼의 데이터가 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예. 작년 10월 달 11월 달에 데이터 있었던 거는 10명에 대한 데이터였는데 그 10명의 환자들이 이제 수혈 없이 그리고 혈관 막힘 없이 계속 살고 있다라는 데이터였는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었던 게 베타 지중해 빈혈이 수혈이 필요한 그런 환자들인데 15명 베타 지중해 빈혈 환자 15명이랑 그리고 이 그 겸상적혈구병 그러니까 혈관 폐쇄 위기가 있는 환자들 7명의 환자들이 전부 다 이 경험 없이 수혈 없이 현재까지 살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퍼 카스나인 기술이 지난 연말에 데이터 공개했었고 그리고 6개월 동안도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펙티브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그 계속 이제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올해 주목할 만한 이벤트를 말씀드렸었던 게 이제 인비보라고 해서 예. 그 유전자 편집 말하자면 그 치료제, 유전자 편집 가위를 우리 몸 안에 넣어서 몸 안에서 편집이 되게끔 하는 예, 그런 예. 치료제를 인비보 유전자 편집 치료제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의 공개가 올해에 두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인텔리아라는 회사와 에디타스라는 회사입니다. 예. 인텔리아가 올해 아니고 에디타스가 올해 말이었는데 인텔리아가 이번에 공개한 게 지금 이번 주 말에 그 말초신경학회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 거기서 26일에 첫 번째 임상 데이터를 공개한다라고 밝혔어요. 몸속에서 편집을 하는 거를 시도해 봤더니 네. 되든가 안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네.
ATTR 아밀로이드증이라고요. 예. 희귀 간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유전자 편집 그 가위를 간으로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우리가 타겟하는 단백질을 계속 낮출 수 있는지, 예. 단백질이 생성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지 이거에 대한 첫 번째 데이터를 공개를 한다. 그래서 26일 날 공개가 될 테고, 여기서 이제 전임상 수준의 전임상 수준에서는 영장류 모델에서 52주 동안에 97% 이 단백질이 감소된 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52주 예, 동안 예, 인텔리아라는 예. 회사가 여기서 이제 사람에서 이거와 비슷한 수치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이제 인비보 유전 크리스퍼 기술은 첫 번째예요. 예. 익스비보는 작년에 크리스퍼가 냈고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익스비보라는 건 이제 유전자 편집을 세포를 꺼내가지고 체외에서 바깥에서 해서 하고 집어넣는 넣어주는 거. 거고. 그래서 뭐 인비보가 사실 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전달시키는 문제가 있으니까. 좋은 점은 뭐예요? 안에서 가위 자체를 집어넣어서 안에서 편집하면. 아, 이게 타겟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이 눈으로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간으로 전달시킬 수 있고 우리가 타겟하는 장기로 넣을 수 있느냐가 이제 포텐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익스비보 같은 경우는 세포를 빼야 되기 때문에 예. 혈액 세포에 한정적이거든요. 아, 알겠어요. 네. 뭐 장기에 있는 세포는 네, 다시 네. 넣는 게 어려운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크리스퍼 기술에서 인텔리아 데이터 발표가 임박했다. 그래서 이것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유전자 편집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그 Verve Therapeutics라는 회사가 올해 이제 한 3일 전에 IPO를 했는데 네. 올해 바이오테크가 IPO 한 최대 규모로 IPO를 했어요. 조달 규모가 가장 컸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유전자 편집에 대한 바이오테크 이제 시장에서의 기대는 여전히 남아있다,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면 다른 어떤 대체제들이 좀 사라집니까? 유전자 편집 기술이 상용화된다, 개발이 되면 장점이 있을 텐데 네. 장점이 있다면 이제 그동안 그 장점이 없어서 대체제로 썼던 것들이 이제 줄어들지 않겠어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시장을 대체합니까? 이게 사실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새롭게 시장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위가? 거냐면 예. 예를 들면 이게 유전자 편집이라고 하면 이게 유전자 치료제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제가 있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센트럴 도그마라고 해서 DNA가 RNA 전사와 번역 통해서 단백질로 발현이 되는데, 대부분의 약품이 지금 단백질을 네. 건들고 있는 거고 예. 많이 출시가 되는 게 RNA가 많이 출시가 돼 있고 지금은 DNA 단에서 많이 출시가 되는데 예. 유전자 편집은 DNA 단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투약의 빈도가 원샷으로 가는 거예요. 단백질 단에서 건드리는 거는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는다든지 예.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알약을 먹는다든지 인데 RNA로 넘어가면 6개월에 한 번씩 투약을 받고 혹은 DNA나 유전자 편집적으로 가면 원샷으로 가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거다 이거죠. 네. 근데 이게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이쪽이 출시가 되면 나름대로 이 시장은 커지고, 그리고 이 기존에서 이 약품들을 먹던 사람들 중에서 커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앞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싸다는 거고 대안도 있는데 네. 그냥 간편하다는 이유로 그냥 가위로 한번 잘라 버리지라고 하는 수요나 시장에 대한 의심은 없어요? 성공하더라도 네. 비싸다. 네. 그런데 비싸도 다른 대안이 없으면 할 텐데 네. 다른 대안도 있다면 네. 괜찮아요? 비즈니스로?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계열이 있는데 그 척수성 근위축증이라고 해서 예. RNA 치료제도 있고 DNA 치료제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RNA 치료제는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에서 출시했고 네. 이 DNA 치료제는 노바티스라는 회사에서 출시했는데 둘 다 지금 블록버스터입니다. 둘 다 연간에 2조에서 3조 가까이 지금 팔고 있어요. 그렇죠? 네. 가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요. 이게 이제 근데 이제 가위도 이제 유전 DNA 치료제 컨셉으로 볼 수 있어요. 예. 네. 이 DNA를 건드는 거기 때문에 원샷 테라피로서. 네. 그래서 좀 더 치료가 간편해지거나 네. 횟수가 줄면 네.
대체제가 있더라도 그쪽으로 돈 쓸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희귀 질환에만 가능합니까? 이게 적용되는 증을 보면 많이 안 들어본 병에 자꾸 적용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게 왜냐하면 어떤 유전자가 잘못돼서 이 병이 발현되거나 네. 이 단백질이 발현되는지 우리가 아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희귀 유전 질환에 대해서 많이 주로 그렇게 되겠죠, 네. 그죠? 네. 암에 대해서도 이제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특정 이제 우리가 특정 단백질을 발현시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네. 그거를 이제 유전자 단에서 이제 잘라버리는 그런 암 예방 뭐 이런 컨셉이 되겠죠. 그런 컨셉으로 볼 수 있죠. 네. 그런 거 범위가 넓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RNA 치료제나 DNA 치료제 유전자 편집 쪽은 그거 이제 뭐 모노제닉한 병이라고 모노제닉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특정 유전자 네, 예. 우리가 이 단백질이 어떤 유전자의 돌연변이 그리고 그 잘못돼서 이게 생기는지 아는 병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네. 성공을 하면 그 기술을 그럼 제약회사들한테 파는 사업 모델이에요, 이 회사들은?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크리스퍼라는 회사는 지금 그 버텍스라는 나스닥의 대형 바이오테크랑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인텔리아라는 회사는 제가 그 자료에는 있긴 한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노바티스랑 아마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대형 업체들하고 지금 다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 대형 업체들은 유전자 편집이니 DNA니 RNA니 단백질이니 세포니 전부 다 다리 걸쳐가지고 네. 하고 있죠. 그러겠죠. 여기서 하나 나오면 되면 그걸로 팔고 우리가 가져가고 M&A 하거나 그리고 그런 빅파마들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중소형 바이오테크들의 말하자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먹고 사는 방법이 되겠죠. 네, 먹고 사는 방법이고 네. 이런 회사들한테 팔고 이렇게 그렇군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약물 전달 기술 요즘 유행인 그런 거와 유사한 네 맞습니다. 크리스퍼도 이제 약물 전달 기술까지 이제 말씀을 또 그런 장르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중국 바이오 회사들은 업데이트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중국 쪽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예. 제네릭 쪽에 가격을 내리는 것과 보험 커버리지 좋은 약품들의 커버리지를 올려주는 거 두 개의 이슈가 최근에 있는데 제네릭 쪽에 가격을 내리는 이슈가 지금 6월 23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약가이나 이슈가 지금 대량으로 그 입찰을 받는 게 23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뭐 노출이 되는 회사들 그리고 입찰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 실적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험 커버리지 업데이트 하는 것도 이제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올해 11월 말 정도에 이제 최종적으로 목록 발표하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약품들을 가진 회사에 대해서 좀 주목해보자라는 건데 결국에는 PD1 쪽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많이 말씀드렸던 면역항암제를 판매하고 있는 예. 뭐 항서제약, 베이진, 이노벤트, 준시 이런 업체들인데 이런 업체가 작년에 보험 커버리지에 PD1 면역항암제가 들어갔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11월 달에 이 적응증이 더 확대될지가 네. 또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중국 쪽에서 중국산 카티 치료제가 지금 허가가 거의 임박했습니다. 네. 중국산은 아니고요. 길리어드라는 회사와 그 포슨이라는 복성제약과 같이 이제 공동 개발한 그 예스카타라는 약품인데 요게 지금 허가가 임박했고 그리고 허가 검토받고 있는 JW 테라피릭스라는 회사의 것도 이게 허가가 되면 허가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임박한 중국에서 면역항암제 중에서도 카티 치료제가 지금 올해 출시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 이 카티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미국 시장에서도 성과가 나올 수 있다. 그게 미국 시장에 출시된 카티 치료제가 지금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다섯 가지는 전부 다 빅파마와 그 미국의 빅 바이오테크들이 개발한 건데 여섯 번째로 출시가 될 게 지금 FDA에서 허가 결정일을 11월 26일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때까지 네. FDA가 허가 결정해야 되는 카티 치료제가 실타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J&J라는 회사가 이제 지금 허가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원래 개발한 회사는 중국의 레전드 바이오테크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중국산 카티 치료제가 미국 시장에 지금 출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 PD1 면역항암제도 노바티스 그리고
노바티스 일라이 릴리 코에루스라는 회사가 예. 중국의 베이진 이노벤트 준시의 PD1 면역항암제를 라이센스 인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가 올해 지금 허가 신청을 했거나 허가 신청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노벤트라는 회사는 허가 신청을 완료를 해가지고 PDUFA 날짜, FDA가 허가 결정해야 되는 날짜까지 지금 받아놨어요. 그게 내년 네. 5월달이고요. 그리고 베이진의 파트너 노바티스는 올해 안에까지 허가 신청한다라고 지금 또 코멘트를 예,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산 PD-1 면역항암제도 내년도에 미국 시장에 출시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진출 성과 내는 업체들 주목해보자라고 네, 투자는 그런 거 뉴스 나오면 그냥 삽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성공할지 안 할지 몰라서 오늘 언급하신 많은 회사들과 네. 업데이트들이 있는데 네. 그럼 그런 회사는 사두나 미리? 네. 아니면 그렇죠. 왜냐하면 뭐 중국의 업체들은 허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예. 왜냐하면 허가를 이미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면 지금 허가 받은 약품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예, 예. 이 약품들은 허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인텔리아나 크리스퍼나 뭐 그리고 이제 한 달 반 전에 복귀해 보면은 이 바이오젠이나 이런 네. 것들이 베팅의 영역인 거죠. 근데 그런가야말로 누가 좀 액티브 ETF 좀 믿고 그냥 저 사람은 똑똑한 것 같으니까라고 네. 따라갈 만한 다른 대안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ETF를 지놈이라는 유전자 ETF가 있고요. 예. 그리고 중소형 바이오테크들을 그 동일 가정으로 가지고 있는 XBI라는 ETF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ETF들을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런 중국 바이오테크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그 글로벌 X 차이나 바이오텍 ETF라고 있어요. 그거는 골고루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될성 부른 녀석들을 넣는 겁니까? 중국의 바이오테크 업체가 제가 알기로 한 3,400개가 되는데 거기서 한 30개, 40개 정도로 압축해 놓은 거죠. 뽑는 건 그 뽑는 사람 마음이고 믿는 네. 거고. 네, 맞습니다. 중국 거 ETF 이름은 뭐예요? 말씀하신 글로벌 X 차이나 바이오텍 ETF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주 좀 나오시면 많이 배울 텐데 배웠다 싶으면 좀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릴 때 되면 또 나와주셔서 업데이트 해주시고 네 그래서 뭐 자주 불러주시면 또 네. 자주 나와가지고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따로 먹는 약이 있습니까? 저는 건강기능식품 많이 먹어요. 건강기능식품? 네. 왜요? 뭐 그냥 얼마나 해요? 뭐 플라시보인가요? 모르겠는데 네. 그냥 먹고 있어요. 추천, 비타민이니 뭐 프로폴리스니 오메가3니 네, 뭐 이런 예. 것들 50이 내일 모레인 이 프로에게 혹은 50이 훨씬 넘은 김 프로 형에게 네. 추천할 만한 건강식품 뭡니까? 아 그거는 이제 아, 간접 광고 간접 광고가 되나요? 네 간접 광고이기 때문에 이제 알겠습니다. 따로 그럼 네. 알려주세요. 네. 미래에셋증권의 김승민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좋은 말씀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